브라이언과 함께하는 소소한 영화 리뷰. 세 번째 영화는 좀 무거운 영화입니다. 그러나 작품성을 인정받고 아카데미 시상식 3관왕을 차지한 2015년 화제작, 바로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는 천재 드러머를 갈망하는 학생과 그의 광기가 폭발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폭군 선생과의 대결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위플래시는 재즈 작곡가이자 색스포니스트 헹크 레비가 작곡한 재즈곡입니다. 헹크 레비는 일반적인 박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박자 맞추기가 힘든 곡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특히 영화에 등장하는 곡들은 둥둥 빡빡 둥둥 빡빡 이것만 해서는 연주할 수 없는 곡들입니다. 음악에 대한 무지개 탄로하네요. 위플래시는 영화 제목으로 영화에서는 중간 부분 드럼 파트의 더블 타임 스윙 주법으로 드럼에 질주하는 듯한 독주 부분이 일품으로 꼽히는 곡입니다. 여기서 스윙이란 오프비트가 중심이 되는 재즈의 한 일종입니다. 비트를 벗어났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땅땅땅이 아니라 땅땅으땅 이런 식으로 박자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 오프비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두 배 빠르게 연주하는 것이 더블 타임 스윙 기법입니다.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앤드류는 음악대학 1학년생입니다. 그저 멋진 드러머가 되는 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플래처라는 교수가 다가와 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너에게 재능이 있으니 그걸 즐기라고 했다가 고작 이 템포 하나 맞추지 못하냐고 윽박 지르는 식입니다. 사실 정도는 다를 뿐 모든 평가는 본질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 그는 플래처를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로, 자신을 플래처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열등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뿐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가족도 애인도 내치고 오로지 드럼에만 몰두하지만 결국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최악의 좌절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최악의 절망을 안겨줬던 그 자리에 돌아와 미친 듯이 드럼 연주를 시작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자신이 드럼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연주를 시작합니다. 영화 막바지에 앤드류는 다른 사람의 평가도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다녔던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플래처 같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한 줌에 불과한데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앤드류처럼 그 권력에 흔들리고 절망합니다. 이 영화가 흔들리는 여러분에게 작은 해답이 되길 바라며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대해져야 하는 것인가?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영화 리뷰, 위플래시였습니다.